이건 구미라 작곡을 해왔어. 이건 시창 청음용으로 내가 한 것이라 간단하면서 기초적인 것이지만서도 이런 것이 나중에 이제 발전을 하면은 우리가 따라나 따리뜨띠얼 춤추는 그런 거 구음을 할 수가 있어. 그러기 전에 우리 기초적인 것을 안 배우면은 그때 가서 혼자 설치고 할 수가 없는 거야. 막 우리가 설치고 막이 젖을 남은 이런 것을 거쳐야 돼. 이런 순서를 차분차분히 단계 스텝 바이 스텝 하지 않으면 자기 갑자기 날라고 하면 날아지지 않아. 응? 처음엔 기고 먼저 기어다녀야 돼. 그 다음에 엉금엉금 걷고 그 다음에 이제 걷고 그 다음에 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날러요. 자 갑시다. 자 보면 전통 구음과 각조의 음계 연습 이렇게 돼 있어서 1번 곡은 말하자면 계면 쪽 우리 남도 그 전통 음악 중에서도 우리 전통 음악 중에서도 민속 음악 그 중에서도 판소리와 남도 노래의 소리에 가장 많은 것이 계면 쪽이에요. 그래서 계면 쪽을 네 장단 중물이 네 장단을 두었어요. 각 줄은 한 장단에 해당해요. 이 각 한 단은 한 장단입니다. 그리고 마디가 네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은 그건 결국에 가서는 한 장단 12박이에요. 우리 저 분모는 냅두고 분자만 세요. 분자만. 이 분자만 하면 곱하기 4, 3 곱하기 4, 12박이에요. 자, 그러고 보면 2번 되는 것은 평조. 평조. 그거는 평조는 무슨 음계냐면 소름계야. 그 다음에 우조는 도음계. 도음계인데 우리 전통음악 중에서 남도 음악이나 판소리 얘는 평조 우조가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. 조금씩밖에 등장을 안 해. 없지는 않으나 아주 드물게 등장을 하고 거의 계면 일색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. 그 다음에 4번은 메나리조. 이 메나리조는 저기 뭐야 소리에도 약간은 있어. 판소리에도 없지는 않아. 없지는 않으나 아주 더 드물어. 평조구조보다도 더 드물어. 드물고 경상도 민요에 이 아주 메나리조 아주 그냥 뭐 아리랑 이런 거 저다 그것이 뭐야 상주 암창 뭐 이딴 거 경상도 강원도 그쪽으로 메나리조임 동부민요에 나타나죠. 주로 특징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미음계 또 있어. 이제 이거 신하위조. 신하위조는 미음계로도에 결국은 이것도 계면조요. 들어보시면 이따 아실 거예요. 이것도 계면조요. 그래서 계면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. 그리고 그래서 각자 평조 두 장단, 우조 두 장단, 메나리조 두 장단, 저기 저 그러고 나서 신하위조 두 장단을 넣었어요. 그런데 결국은 그래봐야 여섯 장단이 다 계면조인 셈이요. 앞에 네 장단, 뒤에 두 저기 뭐야 저 5번의 그 두 장단이 결국 들어보면 느낌이 비슷해. 갈게요. 그리고 이 평조나 우조는 궁중음악에 많해. 민속음악보다 궁중음악에 많이 있어. 궁중음악과 경기민요에 온팡 들어있어요. 평조와 우조가. 그러니까 그래도 알아둬야 해요. 우리 저기에도 있어. 우리 판소리에도 있고 경조, 경제 해갖고 있는 것이 그 되게 이 저기 뭐야 이렇게 평조 음계를 쓰는 거예요. 이 평조 음계가 경제 해갖고 판소리에 들어와 있어 많이. 또 따로 평조로도 있지만 경제 해갖고 들어와 있는 것이 대개는 그것이 평조일 그 확률이 커요. 물론 우조도 있지만은. 자 갈게요. 자 여기서 보면은 내가 바장조로 딱 그려놨어. 그러나 엄밀하게는 바장조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. 그냥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계면조는 우리가 저기 봐야 거시기에서 저 장조 단조에서 보면은 단조를 계면조라고 할 수 있고 장조를 우리가 저기 봐야 우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제 서양음악과 이렇게 비교해서 본다면은 그러는 저기에서 단조 스케일을 갖다가 계면조에서 빌려서 썼어요. 그러기 때문에 라를 기본음으로 놓고 봅니다. 라. 우리가 저기 봐야 저기 단조는 라가 저기 봐야 저기
저 기본음 아닙니까? 장조는 저기 봐야 도가 기본음입니다. 도가. 근데 우리는 여기서 개면조는 개면조니까 단조 같은 그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라를 기본음으로 놓고 본다. 그래서 여기 이게 이다 하고 나온 것이 라예요. 라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기 뭐야 개면조 해갖고 그 슬러시 두 개 해놓은 거 보면은 라음계 이렇게 써놨잖아. 그게 이 개면조가 라음계란 뜻이야. 그리고 커머 있죠. 커머 전부 다 도둑 숨 쉬어주세요. 제가 일부러 쉼표 처리하지 않았어요. 쉼표를 왜 안 넣냐. 구우면 되게 무용반주로 많이 하게 돼요. 근데 쉬어버리면은 뭐 어쩌겠어. 안 쉬어야지. 안 쉬고 도둑숨 요령있게 쉬면서 계속 이어줘야지. 저기 막 그 무용을 할 거 다녀. 막 자기가 막 부당다 세나다 쉬어버리고 또 몇 박자 쉬고 그러면 안 돼. 그러니까로 알아서 요령있게 쉬라고 커머 표시를 다 해서 쉼표를 싹 없앤 거예요. 제가. 할게요. 그리고 우리 전통 구음에서는 그 저기 쓰는 저기 봐야 그 좀 발성하는 그 모음 자음이 있어. 나, 너, 나이래, 뭐 딸이, 띠리, 띠루디, 나띠 하고 뭐 나니, 뭐 너르디, 너이래 이런 것들이 쓰여요. 그런 것들이 쓰여서 제가 어떤 특정음이 너이래인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음이 난이나 뭐 논이노 뭐 너 누나 가는 것도 아니에요. 너르디 가는 것도 아니에요. 자기가 하면서 그런 무리가 나오면 자기가 너르디 뭘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딸이당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거라 어떤 특정음에 뭐 저기를 주지는 않았어요. 단지 중심음 좀 길게 뻗는 음에는 나를 많이 썼어요. 그거는 쭉쭉 뻗어서 가면서 길게 내주고 주로 중요한 음들일 경우에 흔들지 않고 쭉쭉 배워 할 때는 나를 많이 썼습니다. 갈게요. 반장다시피 뛸게요. 시작. 그렇죠.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첫째 줄에 첫 마디에 있는 것은 저기 기본음 중심음이에요. 중심음 그 라는 개면조에서 라는 중심음 기본음이에요. 그리고 거기 보면 도시 두 번째 마디에 도시 되었죠. 나 그건 한음으로 하듯이 해야 돼요. 나 이렇게 근데 그 꺾는 음이야. 엄밀하게는 음이 두 개야. 두 개인데 하나처럼 나 하고 꺾는 거야. 두 음을 가지고 반음 정도를 이렇게 내주는 거야. 나 이렇게 시작. 나 그 다음에 또 기본음을 또 가세요. 나 시작. 나 요거는 어청이요. 어청. 네 번째 마디에 있는 것들 어청. 어청은 저기 뭐냐 거시기 뭐냐 꺾는 음 위에 꺾는 음 위에 바로 그 장이도 음이 저기 뭐야 저기 거시기 어청이에요. 어청. 그 다음에 둘째 줄로 딱 내려오면은 미가 나오지. 다장조로 볼 때는 그게 라인데 둘째 줄 첫째 마디 맨 앞에 있는 그 미는 상청이요. 상청. 그 어청 다음에 상청이 있는 거예요. 상청. 그 다음에 어청 그 다음에 꺾는 목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. 그 다음에 따오고 그 라 또 저기 라가 나오죠. 라.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둘째 줄 넷째 마디에 있는 따오고 올린 거 그거는 저 기본음을 옥타브 위로 올려준 거예요. 본청을 그러니까 옥타브 위에 본청 혹은 옥타브 위에 중심음이에요. 자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. 자 한번 갈게요. 그런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다. 셋째 줄에 보면은 띠 따 하고 다가 있어. 다 밑줄 두 개 딱 그 위에 있는 거 그게 뭐야 미야. 미 여기서는 미
흔들어주는 의미예요. 떠는 목이야, 떠는 목. 중요해요. 우리가 계면조에서 떠는 목 중요해요. 여기는 하청이야, 하청. 하청 이렇게 적어주세요. 하청이에요. 자, 갈게요. 아니, 셋째 줄, 셋째 줄 둘째 마디에 다, 다라고 자, 콤마 뒤에 다. 그리고 그렇게 저 밑줄 두 개에 딱 걸려 있는 거 그거. 그러니까 아래 둘째 줄에 걸려 있는 그 저기 봐야 다장줄로 보면 라고 우리 거시기로 보면 바장줄로 보면 거기가 미지어 거 그 의미 그렇단 얘기요. 거기를 떠는 목 이렇게 해줘야 돼. 하청 떠는 목 이렇게 떠는 떠는 목 그렇게 갑니다. 자, 갈게요. 나나나나시다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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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됐다. 나 한 달이 됐다. 나 한 달이 됐다. 나가 더 길어지. 나 한 달이 나 한 달이 됐다. 자, 여기서 보면은 그 저기 뭐야 나 한 달이 딛 하면서 그 저기 뭐야 꺾는은 꺾는으로 내려나기 전에 그 저기 어청을 떨어주는 맛이 있지. 거기서 약간 떨면서 끌려 내려와야 돼. 달이 딛 시작. 달이 딛 따 이렇게 해야 돼. 나 한 달이 딛 따 시작. 나 한 달이 딛 따 띠따리띠따 따리다띠따리띠따 따리다띠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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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따 지다 띠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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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이 맞아야지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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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 난 호놀루디 나나시다 난 호놀루디 그치? 난 호놀루디 나나 난 호놀루디 나나 나로다띠 나 나로다띠 나 그러니까 좀 슬프지. 단순한 음계고 선율이긴 해도 그 개면조의 특징은 다 살려서 가고 그 거기 구성음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넣었어. 그 등장하는 음은 그래서 음계 연습이 되는 거고 발성 연습과 동시에 우리 구음 연습과 모든 거를 다 겸한 거야. 이게 다시 갈게요. 가장 단순한 형태의 구음 연습이에요. 나 나나나 시작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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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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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보면은 이게 평조 음계인데 보면은 그 저기 뭐야 솔에서 레로 올 때 흘러내리는 퇴성이 거기서 나와. 이거는 정악에서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궁중음악에서 많이 쓰이는 그 저기 뭐야 뭐랄까 음계야.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퇴성의 흔적이 있잖아. 너희 따로 원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야. 이게 내가 이걸 그치 이걸 그리지 않아도 이 음을 그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퇴성이 생겨. 이게 평조 그게 궤적이 딱 여기 남는 거야. 이런 거는 저기에 많아요. 시조, 그 다음에 가곡가사 또는 저기 말 궁중음악에 그런 흔적들은 많이 있어요. 나니노나 이건 저기 뭐야 이제 여기서부터는 매나리 매나리라 탁 다르지 색깔이 근데 이제 4번 5번부터는 다음 주에 할까? 예. 예 그래서 오늘은
1, 2, 3만 한 번이 더 하고 4번, 5번은 다음 주에 배워서 예 다음 주에 배워서 또 십시다. 수백 번 해야죠. 예. 나시다 나다 나 예. 진짜 요즘 많이 하죠. 그리고 거기 페르마타 느림표들 올려놨죠. 그 호흡에 따라서 이 악보대로 하지 마시고 거기를 저 두 배쯤 늘려서 하셔도 돼요. 제가 거기 그게 눈썹 밑에 눈 그려놓은 거 그 페르마타 그 느림표예요. 느림표. 그러니까 거기 느림표가 있는 데는 임의대로 저기 두 배 세 배 늘려서 불러도 상관없는 거예요. 그 음이 가진 길이에 두 배 세 배로 늘려서 불러도 상관없어요. 그래서 거기서 페르마타 표시해놨어요. 각자 호흡에 맞게 하셔도 돼요. 그 재밌네. 평생 처음 해보죠. 중요한 것 같네. 아주 중요하죠. 중요합니다. 아주 중요합니다. 우리가 도레미솔라시도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. 우리 전통에 이런 거 다 있었어요. 옛날 아빠들은 이런 거 들으면 나니 나도 뜨발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구음이 있었던 거예요. 어르신들이 하실 때. 근데 우리가 다 잊어먹은 거죠. 우리가 왜냐면 계승을 못했으니까. 그 저렇게 봐야 예? 그리고 우리가 그런 주력을 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환기시켜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우리 입에 네. 저 도레미만 있냐 뭐뭐 랄랄라만 있냐 이런 것도 있다 하고 우리가 할 필요는 있습니다. 예. 왜 우리 것을 우리가 하는데 주저하고 부끄러워하고 창피스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. 우리 것을 우리가 떳떳하게 해야 되거든요. 막 이런 거 하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언제지 낯설고 어색하고 이건 안 했으니까 낯설고 어색할 수는 있으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? 냉 아따 그래갖고는 이제 우리가 발표 공복들을 다 정했지라. 그런 연습을 이제 충실히 하더니 날마다 발표 연습만 할 수는 없으니까 배우는 과정 중에 저기 하루에 두 분씩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분 이런 식으로 그 레퍼토리를 갖고 저기 훈련하고 닦읍시다. 개인 독창을 불러야 되겠네. 예예. 예. 개인 독창. 개인 독창으로 할 수도 있고 아직은 개인 독창이 안 되면 우리가 다 같이 그 노래를 한번 다시 배워보고 그렇지. 다시 불러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. 배우고 불러보는 시간. 이압. 아 이거 한 번만 하고 말아요? 이거 계속해요. 앞으로 수십 번 수없이 해요. 아침 이게 아이고 시상이나 그러면 한 두 번 더 하십시다요. 원래 이거는 이제 발성 연습으로 이렇게 늘 할 거예요. 그리고 나중에는 업그레이드해서 더 이제 중중머리 버전, 자진머리 버전도 만들어낼 것이고 좀 더 저기 선율을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세련시킬 필요도 있습니다. 그렇게 할 거예요. 오늘만 날은 아니야. 너 뭐 가사를 붙여야지. 그렇지 가사를 붙이. 난 일단 뭐 날인가. 좋아하시네. 아니 가사 붙이는 게 의미가 없잖아. 이 자체가. 아니 구음으로. 예 구음으로. 이게 사철 가면 나가지고. 아
여기다 가사를 붙여야지. 아 이거 가사 붙이면 안 돼요. 구음은 가사 없는 거예요. 난이 난이나 이게 가사예요. 구음의 가사. 재밌는 거 작사 한번 해야 돼요. 작사를 하시고 작사를 붙여가지고 그럼 아주 훌륭한 아이고 아니에요 그것도 일단. 하여튼 우리 장목쌤은 못 참아 못 참으셔. 창의적이세요. 아이고 창의적이세요. 구음에다 가사 붙여서 보내. 이거는 구음이 아니오. 구음이 아니라 그냥 김현철 노래 부르는 거지. 구다 돼. 첫날에 그냥 아주 참 재밌으신 발상이시오. 그러면은 한 두 번 정도 요청에 의하야 우리 쌤의 요청에 의하야 다시 두 번 더 하고서 저 연습 들어가고 당가한다면 연습 들어갑시다. 아, 대체 그렇게 아니, 조금 더 아니 1, 2, 3 계속 하지 말고 1번만 이래도 아, 그 1번만 오늘은? 아, 그래요. 그래 1번만이 1번만 한 3번 정도 해드릴게. 그렇죠. 그 좋은 말씀이에요.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깊으셔요. 어째 이렇게 생각 깊게 하시나이까. 나나 나 시작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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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니야, 이거는 앞에 나가 짧잖아. 콩나물이 많으면은 저기 짧은 거야. 나나다리리따 나다리리따 다리다리리따 나나나 시다 아니 다리 디다나나나 잘하셨어요. 저기 뭐야 쪽에서 분절해서 하시니까 잘하시네. 그거를 붙여볼게요. 다리 다 디다리 디다나나나 맛을 이거 하는데 이게 자세를 이 목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 단전에서 단전에다가 네. 자세를 딱 휘고 네. 시시 그래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당연히 들지. 왜냐면 발성이니까 소리가 이게 이 저 단전에서부터 이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시시 그리고 우리 저기가 삼양님이 무용을 많이 해보셨잖아. 그 떨어는 데서 제대로 떨어주시네. 아니 그런 감정이 있거든. 확실히 잘하신다. 그지? 무용을 하셔서 자세가 무용. 유리할 것 같은데 꿈에서 만들 것 같은데 목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서서 하십시오. 사실은 서서 해야 돼. 아니 근데 서서 하는 것보다 앉아가지고 아니, 단전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아니 서서 하면 단전에서 힘이 더 잘 올라와. 그건 맞아. 도겸이 시작. 내가 다시 해줄게. 나나나나나 하고 숨 쉬어야 돼. 그 콤보 있는 데는 반드시 쉬어야 돼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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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네.
나루나디나나나루나디나 그렇죠. 이것도 감정을 넣어서 하면 얼마든지 이 네 마디 네 장단밖에 아니지만 이 속에도 얼마든지 감정을 실어서 할 수 있어요. 나나나 구성이 붙지. 이거 좋아지고 있네. 구성이 붙어. 이거 막 그냥 막 이게 실린다. 네, 감정이 실린다니까 그렇게 돼 있어. 이렇게 해서 감정을 끌어내는 거야. 우리가 노래를 그냥 복잡하고 어려운 노래만 가지고 감정을 집어넣는 게 아니야. 이렇게 해서 감정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렇게 슬픈 노래가 나면 얼마든지 감정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. 호흡도 조절할 수 있고 다 이런 음계 내에서 되니까. 통짜로 한 번만 불러보시죠. 이제 내가 통짜로 한번 불러볼게요. 자, 저기 뭐 1번은 나나나 나. 나리 딛다 다리 더 딛다리 딛다 나나나 널 눈으로 디나나 나로 다 디나 합창으로 한번 하시죠. 자 시작 가십시다. 다시 보면은 그 숨이 있는데 숨 끊는 데서 반드시 끊어줘야 합니다. 시작!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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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중독성 있네. 이거 중독성 있지.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맛들리면 자꾸 곰만 만들어서 해달라고 하실 거야. 재밌으니까. 예. 그러고는 노래 냅둡시다. 우리 곰만 합시다. 이렇게 할 확률이 커. 이제 갈수록 뒤로 가면 이제 나중에 중중머리 곰 나면 얼마나 멋있겠어. 중중머리도 만들어주세요. 자진머리도 해야 되고. 야.